이 영화는 이상하게 뭔가 색다른 재미난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 그냥 미친 영화. 지난 7월 28일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언론 배급 시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배급 시사회는 영화가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인데 이를 통해서 기자 및 영화 관계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들이 예고편이나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영화의 반응인 것이죠.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의 영화라는 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영화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마침 저의 지인이 시사회에 참석하여서 영화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감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영화의 간단한 스토리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충격적인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암살자인 인남은 그 사건이 자신과 관계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인남은 바로 태국으로 향하게 되고 조력자 유이와 함께 사건을 쫓기 시작합니다. 한편 레이는 자신의 형제가 인남에게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레이는 인남을 추격하기 위해 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레이, 그 백정놈이 지 형 죽인 놈 찾겠다고 피를 뿌리고 다닌다던데 곧 우리 쪽에도 들이닥칠 거야.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스토리는 그리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액션을 위한 영화이기 때문이죠. 이 점을 단점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충실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액션 영화도 스토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신선함이나 색다른 전개보다는 인물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화는 각 인물들에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인남에게는 마지막 임무를 마친 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남은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이 일에서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하고 어떤 정보 살인을 하는데 그 사건으로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서 일이 꼬이게 되고 반대로 레이는 자신의 형제를 죽인 인남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시작점부터 두 인물에게 확실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영화가 액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영화를 연출한 홍원창 감독의 전작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영화 오피스로 입봉을 하였고 그 이전에 추격자, 작전, 황해, 내가 살인범이다 등의 영화 각색을 맡았습니다. 각색은 쉽게 말하면 영화화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본이나 원작이 있는 이야기를 영화라는 매체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죠. 그의 필모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가 빛나는 영화라는 것이죠. 내 손에 죽기 전에 인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야. 특히나 액션 영화에서 캐릭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르의 특성상 많은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물의 행동이나 말투에서 캐릭터에 대한 직관적인 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들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신세계를 통해서 형제 케미를 보여준 황정민과 이정재 배우가 이번에는 적으로 만났다는 점도 영화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안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하여간 싸늘한 새끼. 신세계 때 이제 짝꿍으로 나와서 뭐 호흡이 뭐 그때서부터 잘 맞았기 때문에 이번 다만 악에서도 뭐 더할 나위 없이 호흡이 너무 잘 맞았어요. 자, 그럼 영화를 직접 보신 지인에게 영화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감상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첫 마디는 그래, 바로 이 영화야 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영화가 나왔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는데 그간 세련된 척을 하려 하는 영화들을 많이 봐왔던지라 진짜로 세련된 영화를 보니 몸에 전율이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름 성수기에 개봉한 앞에 두 작품이 기대보다 못 미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으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건 영화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포인트는 어떤 부분일까요? 캐릭터와 액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들의 캐릭터가 너무나 분명하고 배우들이 그동안 맡아보지 않았던 역할들이라 더욱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액션은 어떤가요? 액션이 정말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액션은 연출 하나에 따라 지루해 보일 수 있는데 GV에서 감독이 프레임 수까지 계산해 찍었다고 하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영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장점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스타일의 영화라는 점과 위에서 언급한 배우들의 새로운 시도 그리고 액션이라는 것이고 단점은 영화의 스토리를 중요시할 분들에게 많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정말 단순하다고 할 수 있고 그동안 많이 봐왔다고 할 수도 있기에 누군가는 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를 좋아할 것 같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좋아할 사람은 화려한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과 질질 끌지 않고 화끈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고 싫어할 사람은 이 영화가 잔인함에 수위가 좀 있다 보니 잔인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꺼려할 것 같습니다. 두 주연 배우의 케미는 어땠나요? 두 배우는 신세계라는 영화서도 호흡을 맞췄지만 신세계에서의 모습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관객들과 마주했습니다. 신세계의 속편이 안 나와 아쉬워하는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와 케미를 선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객 수를 예측해 본다면요? 지금 시국을 감안해서 현재 반도가 300만 돌파한 것을 보면 적어도 200만은 예상하고 최대 350만까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가면 좋은 이야기나 영화가 있을까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속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했던 안톤 시거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 안다면 이 영화가 더 흥미롭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목이 마태복음을 연상케 하는데 혹시 영화의 내용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뚜렷하게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알기는 어려우나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스포성이 있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동안 심파와 진부함에 지쳐 있었다면 이 영화가 그것들을 씻어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시원하고 화끈한 영화고 여름이라는 시기와 잘 어울리는 영화이니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선함, 시원한 액션, 그리고 심파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객분들도 아마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헐, 진짜 통쾌한데? 이건 뭐지? 인터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 대화를 통해서 CJ영화에서 느껴지는 정형화된 느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CJ영화 같지 않아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실망하지 않을 영화임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과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어떤 영화일지 개봉 후 리뷰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시원하고 아주 재밌고 스타일리시한 액션 영화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곧 개봉합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제발.